4챕터 마지막 섹션이죠. 정보통신 일반 가겠습니다. 정보통신의 특징.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 그다음에 단말기와 단말기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단말기는 터미널이에요. 통신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도 전부 다 단말기, 터미널입니다. 단말기간에 통신 회선을 통해서 뭐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 정보를 보내주고 받고, 송수신, 그 다음에 제어하고 저장 처리하는 시스템, 그게 정보통신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별거 없고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고 대량의 정보를 모아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우리 통신의 목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하고자 한다라는 거고,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컴퓨터 자원의 공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통신을 통해서 송수신하기 때문에, 에러 제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보원, 데이터 소스, 정보를 갖다가 보내줘요. 전송 매체를 통해서 보내준다. 그럼 그 받는 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목적지, 그러니까 정보 처리원이 되는 거죠. 그럼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 받았다, 메시지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 정보원, 전송 매체, 메시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인데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전송해주는 거, 우리는 이제 이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처리계도 있습니다. 전송, 처리, 이렇게 두 가지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전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단말장치, 터미널, 신호변환장치,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변복조장치, 아날로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화, DSU는 이제 디지털 개념이고, 그 다음에 통신제어장치, 전송회선, 이게 데이터 전송에 관여하는 애들이고, 데이터 처리, 처리 같은 경우는 프로세싱, 컴퓨터 개념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크게 전송계, 그 다음에 처리계, 정보통신 시스템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전송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무조건 보내주는 거. 우리 라디오, TV가 이렇죠. 그 다음에 반이중 같은 경우는요, 왔다리 갔다리는 하는데 동시에는 안 돼요. 무전기, 그 다음에 전이중은 전화기, 동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송 방향, 요거 세 가지 전송 방향에 따른 분류예요. 잠시 후에 여기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전송 모드는 병렬로 할 거냐, 직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송 동기 같은 경우는 비트 동기, 그 다음에 문자 동기.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는 동기식, 비동기식,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방향, 방향에 따라서 심플렉스라고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우리 라디오, TV 한쪽으로만 가죠. 심플렉스. 반이중 같은 경우는 하프플렉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으로 돼요. 하지만 동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무전기 아시잖아요. 무전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얘기할 때는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얘기할 때는 저쪽은 듣기만 해야 되고, 반이중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중 같은 경우는 동시에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다. 뭐가 있어요? 전화. 그래서 전송 방향에 따라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정보통신망 구성 형태와 특징인데요, 스타형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형, 스타형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성형이라고 그래요. 성형.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모든 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망가지면 전부 다 그냥 다운입니다. 보세요.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되는 형태,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로 연결되는 형태. 당연히 1대1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1대1로 이렇게 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모든 통신 제어가 중앙의 컴퓨터에 의해서 행해지는 중앙 집중 방식이다. 뭐가? 스타형, 성형. 일반적인 온라인 시스템의 전형적인 방식이고, 또 회선 교환 방식에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모든 제어가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의 컴퓨터에서 모든 단말기의 제어가 가능하지만, 말씀드렸죠?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요런 단점이 있어요. 스타형은. 요번에는 트리형. 트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뻗어나가는 개념. 이렇게 중앙의 컴퓨터와 중앙의 컴퓨터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웃 단말기는 이 단말기로부터 또 이어지는 거죠. 그게 트리형이에요. 제어가 간단하고 관리가 쉽다. 그리고 얘는 분산 처리 시스템. 딱 보더라도 분산 처리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선로가 가장 짧다. 분산 처리, 통신선로 짧음. 얘는 단방향 전송에 적합하고, 생긴 것만 봐도 단방향이죠. 그 다음에 케이블 TV, CATV, 케이블 TV 망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트리. 요번에 링형, 루프형 가겠습니다. 링형, 루프형 같은 뜻이에요. 링, 루프. 얘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 형태입니다.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한 형태. 만약에 시험 문제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텍스트로 나왔을 때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되잖아요. 그죠? 서로 랜에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거리 통신망에서 루프, 링,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당연히 양쪽으로 다 왔다리 갔다리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 해선 장애 발생 시 당연히 융통성이 있죠. 여기 고장나면 이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링형, 루프형이고, 버스형은 버스 정거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통신에서는 여러 대 단말기가 접속되는 형태,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버스 정거장 시작에서 끝, 터미널, 터미널 제한이 있잖아요. 무한정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가 간단하고 단말기의 추가 및 제거가 쉽다. 요거 구조가 간단, 단말기의 추가 및 제거 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방식이 폴링과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방식을 이용해요. 버스형, 그 다음에 노드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요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불러요. 당연히 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버스 정거장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고 스킵하면 되죠. 그래서 한 노드의 고장은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버스상의 모든 단말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다. 방송 모두, 모든 정거장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CSMA, CDO 기억나시죠?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 충돌 검사를 이용한다라는 거. CSMA, CDMA 배운 내용이고, 여러 대의 단말기가 접속되기 때문에 기밀 보장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버스형. 요번에 이제 메시형, 메시. 얘는 모든 단말기가 다 연결되는 형태예요.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을 통신해서로 연결시킨 형태. 연결성은 뛰어나죠. 응답시간도 빠릅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망이라든가 공중데이터 통신망에 이용이 되고요. 당연히 통신회선의 전체 길이가 가장 길어요. 신뢰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무튼 다 돌아가면 돼요. 통신회선 장애 발생 시 타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거고 이용해서, 일단 분산처리 가능하고요. 당연히 얘는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아까 랜에 적합한 건 뭐라고요? 루프, 링. 그 다음에 통신에서는 링크수를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은 2분의 n 가로열고 n-1이에요. 이것도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정보통신망의 종류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리 통신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표현보다는 LAN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LAN, Local Area Network, LAN. LAN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수킬로 이내의 거리, 그러니까 한 건물이나 지역이 되겠죠.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이다라는 거. 가까운 거리, 근거리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전송하는 베이스밴드 방식이 있고요.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전송하는 베이스밴드, 그리고 여러 주파수로 나눠서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서 쓰는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브로드밴드 방식. 그래서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 두 가지 혼돈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맨이에요. 맨. MAN. 얘는 M이 메트로폴리탄, 그러면 도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권 정보통신망 이렇게 부릅니다. 램보다는 큰 거죠. 맨.
그래서 랜하고 잠시 후에 배울 WAN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광역 통신망이거든요. 이 중간 형태예요. 도시 개념이니까. 그래서 대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에서 구축하는 통신망이고, 광역 통신망 얘는 원거리. 아까 랜이라는 거는 근거리, 광역은 원거리 통신망이다라는 거고. PBX는 뭐냐면요, private 그러면은 개인의, 사설의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브랜치 뻗어나가는 거죠. X는 exchange의 약자예요. 그래서 사설 군의 교환망을 우리가 PBX라고 불러요. BAN이라는 거는 value가 가치란 뜻이 있는 거고, A는 added 뭐예요? added. added라는 거는 부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 add, 가치, value, 네트워크, BAN이라고 불러요. 얘는 예전에 PC통신,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 유니텔 이런 업체들을 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빌려요. 빌린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이고, VPN은 우리 이미 한번 살펴봤었죠. Virtual Private Network, 그래서 가상 사설망을 뜻한다라는 거고,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한 회선을 가지고,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여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망, 전화, 팩스 뭐 이런 걸 하나로 한다는 얘기죠. 인터넷, IS, DN, 종합정보통신망. 나 앞에다가 브로드를 붙여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 D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TM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ATM은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이에요. 비동기 전송 방식을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그러니까 150에서 600Mbps 정도, 그래서 초고속 전송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 이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접속 장비인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첫 번째로 모뎀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건데, 모뎀이라는 거는 MO는 모듈레이션, 변조,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디모듈레이션, 복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뎀이라는 거를 우리가 변복조 장치 이렇게 부릅니다. 모뎀. 얘는 언제 사용된 거냐면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할 때.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잖아요. 그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화선을 통해서 갔어요. 그 아날로그 신호가. 그럼 다시 상대방 컴퓨터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복귀시키는 거죠. 복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조와 복조 과정, 변조 과정과 복조 과정을 수행하는 장치, 변복조 장치 모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랜카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배웠잖아요.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거고, 허브, 허브라는 거는 중심이란 뜻이 있거든요. 우리 자전거 타이어 바퀴 보면은 가운데서 이렇게 살이 뻗어나가잖아요. 그 가운데를 허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집선장치, 집선장치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집선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통합적으로 관리, 집선, 통합, 관리, 허브예요. 그리고 라우터. 이 라우터라는 거는 좀 큰 사전을 찾아보면 먼 거리, 먼 거리를 달리는 말이란 뜻이 있거든요. 장거리, 경주, 마. 그러면 장거리 경주를 하려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라우터, 최적의 경로. 난 브릿지, 무슨 뜻이에요? 다리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독립된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접속장치예요. 독립된. 그리고 OSI 우리 7계층 배웠잖아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링크, 연결, 다리, 링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브릿지는 다리, 링크, 대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독립된 두 개의 랜, 이런 거.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통신량을 조절하고 프로토콜 변환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브릿지고. 그 다음에 리피터, 리피트 무슨 뜻이에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신호가 일정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신호가 약해져요. 감쇠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한다. 힘을 세게 해준다.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예요.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리피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무슨 뜻이에요? 문이잖아요. 문. 우리 공항에 가면 게이트, 그렇죠? 몇 번 게이트, 몇 번 게이트, 문. 그래서 게이트웨이도 관문이에요. 얘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 관문의 기능, 이 텍스트가 꼭 들어가죠.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주로 랜에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접속 장비는 시험지 잘 나오니까요. 허브, 라우터, 브릿지, 리피터 이런 것들 다 각각의 기능,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 가겠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우리 구글에서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 그래서 웬만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iOS를 사용하는 거죠. 애플 아이폰 기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운영체제. 윈도우 모바일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모바일 운영체제. 와이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WI는 와이어리스, 선이 없다라는 뜻이고, 피델러티는 충실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충실하게 쓰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세요. 일정 영역의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와이파이. 올 IP도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당연히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IP를 가지고 하나의 IP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거죠. 유무선 인터넷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 올 IP. AP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가지고 응용 처리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CPU라고 하는 걸 갖다가 스마트 기기에서는 CPU의 역할을 하는 걸 AP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이죠. 앱 프로세서. 스마트 기기에서 PC의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담당하는 거 AP. 그다음에 유심카드. 유심카드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유심이 약자가 있거든요. 뭐의 약자냐면 유니버셜, 그러면 범용이고, 이거 알아두세요. 말씀드렸죠. 우리 USB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면 가입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이 모듈, 그럼 인증 모듈이에요. 그래서 유심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증,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그 카드, 그걸 유심카드 이렇게 불러요. 위젯이라는 거는 우리 뭐 일정, 날짜, 시계, 달력 같은 작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위젯 이렇게 부르는 거죠. 스마트폰에도 있고, 윈도우 7에서는 위젯 기능이 좀 있었는데 10으로 오면서 좀 없애버렸죠. 그 다음 플랫폼.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플랫폼. 그 다음에 앱, APP,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어플이라고도 부르죠. 앱. 그 다음에 QR, QR코드. 요즘 QR코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QR코드. 빠르게 반응하는 코드 이런 뜻인데 굳이 뭐 번역하진 않고요. 격자 무늬 패턴 모양 아시죠? 다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고, 2차원 형식의 바코드 개념.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빠르게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QR코드. 그 다음에 증강현실, 우리 Augmented Reality AR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사물 정보를 갖다가 부가시킨다. 그러니까 증강이죠. Augmented. 그래서 실제 공간에서 가상현실을 갖다가 증강시키는 기술. 실제 공간에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또 있죠. 가상현실 VR,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두 개를 요즘은 이제 합치는 개념이에요. MR, 믹서드 리얼리티 또는 머지드 리얼리티 이렇게도 불러요. 테더링도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거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의 통신 중계기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C의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글, 사진, 영상 뭐 이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죠. SNS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요거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끼리만, 아니요,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다 가능합니다.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장애를 쳤죠. 사물만 아니에요.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정보의 소통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IoT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기 때문에 IP 버전 6, 43억의 4제곱 IP 주소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만능 인터넷, 아직은 많이 쓰진 않는 용어지만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모든 게 다 인터넷이 다, 그래서 만능 인터넷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IoT의 확장 개념이다라는 거고, LBS, 위치 기반 서비스, 절대 위치 기반 서비스 한글로 시험 문제 안 내요. 영어로 냅니다. 로케이션 위치고 베이스드 기반으로 하다 서비스, 위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이 각 기지국이나 GPS 위성 항법 장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위치를 추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기상 상태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생활 정보 등을 갖다가 제공받을 수 있는 뭐라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 LBS. NFC, 이번에 그 요즘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용카드라든가 교통카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NFC 다 아실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원드라이브 기억나시죠?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갖다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 웨어러블은 무슨 뜻이에요?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컴퓨터 프로세서가 내장 칩이 우리 몸에 입을 수 있는 거,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시계, 안경 이런 것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웨어러블 컴퓨터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BYOD, 이건 뭐냐면 Bring Your Own Device, 너의 디바이스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 기기를 휴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업무라든가 당연히 개인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BYOD. 스크린에이저, 스크린에이저라는 건 뭐예요? 스크린 세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크린하고 티네이저의 합성 신조어인데, 얘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전에는 TV를 보려고 그러면 TV 앞에 모여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 젊은 세대를 스크린에이저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엔스크린, 스크린이 여러 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가 검색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 그런 의미. 팝콘 브레인, 이거는 이제 스마트 기기의 중독 현상이죠. 그래서 스마트 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현상, 팝콘 브레인. 모바일 월릿 그러면 지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하는 지갑, 전자지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쇼핑하고 이런 전자결제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쿠폰이나 멤버십 이런 걸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바일 전자지갑, 굳이 번역을 하자면 모바일 월릿. 4세대 4G 이동통신인데요, 이 4G, 5G 할 때 이 G가 무슨 뜻이에요?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그겁니다, 4세대. 뭐 지금 5세대까지 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 마치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4챕터 인터넷 자료 활용이 끝이 나네요. 여러분들 한 섹션 끝날 때마다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또 챕터가 끝나면요, 그렇죠,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챕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